그나저나 형님, 대표이사 그만둔 거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아셨으면 걱정 많으실 텐데 이따 저녁에 퇴근하고 잠깐 들러보는 게 어때요? 그렇지 않아도 그러려고요. 단풍 씨도 많이 속상하죠? 솔직히 오빠 일하는 방식이나 스타일은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래도 속상해요. 너무 속상해하지 말아요. 형님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곧 재기하실 거야. 죽은 준비 다 마친 거야? 예. 아버지가 잠깐 얘기 좀 하자시는데. 이번 저 재상공장 현장 책임자 백호가 해. 제가요? 여보, 백호가 책임자 자리에 오르기에는 아직 부족하지 않아요? 내가 볼 땐 지금으로선 백호가 적임자야. 지금 주민들과 친화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백호밖에 없다는 정보도 있고. 정말 그래요? 지금 저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백호처럼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. 우선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한데 어떻게 해보겠나? 예, 해보겠습니다. 그래, 저 세희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. 네. 저 착공식을 미루는 한이 있더라도 순차적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내는데 주력을 하고 그 후에 진행시키도록 하지.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아니, 이게 다 무슨 소리야? 공장 현장 책임자로 백호를 내정한다는 게 이게 말이 돼? 저 할머니께 내가 말씀드릴 테니까 얼른 출근해. 늦겠다. 응? 네, 다녀오겠습니다. 아니, 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어디 있어? 에미, 혹시 에미가 에비한테 부탁한 거냐? 아, 그런 거 아닙니다. 아니기는 뭐가 아니야.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경험도 없고 능력도 안 되는 백호를 현장 책임자로 내보낼 수가 있어? 백호 분명히 해낼 겁니다. 제 선택 믿어주세요. 자네는 나서방은 그렇게 냉정하게 내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나서방 내치는 거 아닙니다. 오히려 쓴 약이 몸에 좋다고요.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서방 큰 거 얻을 겁니다. 그럼 백호는? 백호도 쓴 약을 먹여야지 왜 단약을 먹이누? 어머니, 지금 저 현장 상황 누구보다도 저 백호가 적임자라서 이러는 겁니다. 개인 감정으로 이런 결정한 거 아닙니다. 아이고, 그래. 백호가 그렇게 능력 있는 걸 나만 몰랐단 말이야, 그래? 응. 왜요? 걱정돼요? 조금요. 나 잘할 수 있을까?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아버님 안목 믿어봐요. 아버님께서 백호 씨를 현장 책임자로 발령냈을 때는 백호 씨한테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셨기 때문일 거예요. 형님 문제도 그렇고 솔직히 여러 가지로 걸려요. 알아요. 하지만 이렇게 된 거 백호 씨는 이제 다른 생각하지 말고 현장 문제에만 집중해요. 그게 좋겠어요. 아직 새벽에는 추운데 어디 가서 잔 거야. 설마 그 정도 일로 나쁜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? 아, 맞아. 아이, 바보. 아직 정리할 거 있으니까 회사에 있을 텐데. 그 사람이 있을 때가 회사밖에 더 있냐고. 어머. 선재 어제도 안 들어온 거니? 예? 예. 혹시 비자금 때문에 회사에서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요.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그냥 회사에 바쁜 일이 많은가 봐요. 아, 선재 씨가 없으면 회사가 제대로 안 굴러가잖아요. 하긴 우리 선재가 일 하나에 똑 부러지게 하는 성격이라 뭐 안 맞으면 집에 안 들어오지.
네 집에서는 우리 선재 그렇게 열심히 몸 다 바치라는 거 알고는 있니? 그럼요. 아버님께 비자금 문제로 말씀은 잘 드린 거야? 예. 그래, 잘했어. 아무렴 우리 선재가 비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려고 만들었겠니? 그게 나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다. 또 쓸데없는 소리 한다. 회사를 위해서라도 사돈 몰래 비자금을 만든 건 다 선재 잘못이야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. 아니, 내 말은 선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정상 참조되는 게 있다는 거지. 어머니, 아버님, 이러시다 두 분 또 싸우시겠어요. 어쨌든 선재 만나면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웬만하면 외박하지 말고 집에 들어가자라 그래. 어? 예, 아버님 나가요. 언니 저 다녀올게요. 그래. 근데 수아세 웬일이야? 이제 철드나? 예전에는 일 때문에 외박해도 바가지만 긁더니 이제는 내가 안 시켜도 신랑 옷 챙겨서 갖다 줄 생각도 하고. 나도 저렇게 철들걸 쓸데없이 안달했네. 철들자 망령이라고. 제가 갑자기 철드니까 기분 이상하네. 저 어떡하냐. 정말 아빠 너무해. 저 좀 나갔다 올게요. 팀장님 많이 심란한가 봐요. 왜 안 그렇겠어. 야, 인간지사 세공지 말하고 어쩜 하루아침에 역전이 돼도 이렇게 되냐? 그건 또 무슨 소리야, 뜬금없이. 아이, 그렇잖아요. 나선재 사장님께서 광백호씨 냉동창고로 발령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 반대로 백호씨는 현장 책임자로 가게 되고 나 사장님은 잘리고. 그런 말 좀 하지 마. 백호씨나 팀장님이 들어오다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? 여하간에 백호씨 이번에 현장 일 해내면 고속승진하지 않겠어? 나 사장님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내는 거잖아. 안 그래?